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8월 7일 북한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8월 14일로 예정된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정은 제1비서가 오랜만에 경제 시찰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분석과 송혜경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개성공단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북한이 7월 29일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대해서 8월 7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10여일 만에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제의 왔나요? 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발표와 함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8월 14일에 남북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네,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해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먼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하고 공장 가동에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북한 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의 신변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남북이 공동으로 보장할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8월 14일에 있을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궁금한데요. 한 주간 북한의 대내 동향 어떠했습니까? 일단 각 부문별로 7월 달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보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태풍 피해 예방과 비료 시비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맛있는 속도 창출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6일에 김정은 제1비서가 과학자 산림측과 평양체육관 등을 다녀오고, 주말에는 평양문수 물놀이장과 미림승마 구락부, 5월 11일 공장 등을 연이어 방문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한동안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분야 현장 방문이 좀 뜸했는데요. 경제 시찰을 재개했다고 하죠. 이를 민생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7월 달은 각종 정치 행사가 집중된 시기였고,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6월까지 활발했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시찰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김정은 제1비서가 경제 행보를 재개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주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김정은 제1비서가 과학자 산림측과 평양체육관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곳은 어떤 성격의 건축물입니까? 과학자 산림집은 북한 발표를 보면 약 천여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로서 올해 초에 평양교회에 착공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현재 공정률이 85%라고 발표했습니다. 평양체육관은 1973년 4월에 준공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작년 11월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육강국 건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양체육관 리모델링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투자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작년부터 창정거리 산림집, 과학자 산림집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건설붐이 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일단 북한 보도를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양에서 다양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성격을 보면 작년에는 유락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대부분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맞추어 완공된 시설들입니다. 능라인민유원지나 평양민속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2012년은 북한 당국이 공언한 강성국가 진입 원년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유력시설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전쟁과 관련해서 조국해방전쟁 13위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같은 정치적 기념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창정거리 아파트나 과학자 산림집 같은 그런 아파트 건설들은 평양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고 김정은 제1비서의 예민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북한 대내 동향 가운데 주민들에게 태풍 피해 예방 등을 강조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의 수해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북한 당국은 7월 한 달간 북한에 내린 평균 강수량이 651m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해 규모는 이재민 5만여 명, 주택 1만 3천여 동과 농경지 1만 3천 헥타르 침수 등 지난주에 집계된 내용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북한도 7월 말이면 장마철이 끝나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북한의 수해 규모가 꽤 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8, 9월 달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도 8월 말에 상륙한 태풍 볼라벤 때문에 4만 9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해 지원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엔에서는 7월 24일에 북한 수해 지역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해 지원에 착수했습니다만 아직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저십자사에서는 2012년과 동일하게 재난구호 긴급기금에 3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내 동향은 크게 평양 건축물 건설과 태풍 피해 예방에 관한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외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정전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난하고 일본 아소 부수상의 헌법 개정 발언을 비난하는 등 몇 가지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특별한 대외 동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지난주 대내외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개성공단 회담 제의 외에는 비교적 조용한 한 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유심히 지켜볼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개성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성회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남북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 등 우리 민간단체에서 인도지원 물품 모니터링을 위해 평양 등을 방문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김정은 제1비서의 공개활동 동향 그리고 북한 당국의 수해복구 활동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최영림 총리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각각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박봉주 총리나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수해지원 현지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청천강호에 대한 유엔 조사가 8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수해 복구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경제사회 분석과 송희경 사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